네, 미국 내 오피오이드 남용에 따른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샌디에고 카운티가 이 오피오이드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. 어제 샌디에고시는 지난 10년 동안 오피오이드 제조사들이 잘못된 처방과 거짓 마케팅을 통해 고의적으로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며 그로 인한 상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내용 약 21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소장에 따르면 제조사들은 이득을 얻기 위해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오피오이드 시장을 만들어 환자들에게 중독성이 강한 진통제를 복용하게 했으며 또 복용량을 부추겼고 이를 얻기 위해 암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하는 등 거짓 마케팅으로 이익을 창출했다는 내용 등이 들어 있습니다. 한편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에 따르면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10만 명 가운데 거의 8명꼴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와 관련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측은 오피오이드 남용에 따른 사망률과 중독률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적 위기라고 강조했습니다.